더위가 최고 정점을 찍고 이 그림이 영상을 통해 전달되었을 때 시원한 바람이 불었으면 좋겠습니다. 사람이 많이 찾는 아름다운 곳, 오늘 원리봉을 찾아 그림으로 남겨봅니다. 그림은 종이에 선과 점을 남기는 것이 그림의 시작입니다. 선을 그어 종이에 남기게 되면 모든 선은 감정이 표현됩니다. 감정이라 함은 종이 위에 그 선과 점들이 표현되는 느낌, 질감인 것입니다. 선을 일정한 패턴 있는 문양으로 반복되어 표시될 때 그것이 보여지는 것, 마크 메이킹, 질감인 것입니다. 그림은 구도가 좋은 여러 가지의 마크 메이킹을 섞어내는 것, 모든 그림 그리기의 시작입니다. 하나의 사물을 보고 모든 작가들은 각자의 눈으로 아름다운 때를 찾아 그 모습을 그림으로 남깁니다. 좋은 구도를 만드는 것, 여러 번의 시행착오를 거쳐 자신만의 구도를 만들게 됩니다. 우리의 그림, 종이, 붓, 먹으로 오늘도 그림을 그립니다. 붓이 종이 위에 먹을 남기는 순간, 그 순간의 시작, 우리가 그리는 그림의 전체적인 분위기를 만들곤 합니다. 붓은 먹을 담아 그 먹이 갖고 있는 고유의 색, 그 색의 다양성으로 인해 풍부한 작가만의 선을 만들게 되고 그 선들은 모여 형상을 만들 때 전체적인 느낌이 전달되곤 합니다. 먹의 색을 묵색이라 합니다. 먹은 하나의 색이지만 하나의 검정이 여러 가지 색으로 표현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붓으로 먹으로 그리는 그림, 그것이 가지고 있는 최대의 장점, 먹은 여러 가지 색을 가지고 있는 아주 우수한 그림 도구인 것입니다. 그 다양한 표현법을 가지고 그림을 그렸을 때 여타 그림들이 넘볼 수 없는 훌륭한 질감을 표현할 수 있는 좋은 그림 도구인 것입니다. 그림을 그리고자 하는 대상, 그것을 보고 스케치를 이어갑니다. 스케치를 함에 우리의 붓과 먹은 그 스케치하는 과정에서 모든 질감들이 표현됩니다. 이는 서양의 그림에서 스케치를 하고 그 스케치가 차지하는 부분, 스케치는 단순히 그림을 시작하는 그 기초이지만 한국화, 우리의 그림은 스케치하는 과정에서 모든 그림의 완성되는 단계로까지 그림이 만들어집니다. 스케치를 하며 붓으로 모든 사물의 표현, 바위는 바위로, 나무는 나무로, 물은 물로, 그 각각의 선과 점으로 느낌을 만들 수 있도록 스케치하는 과정에서 모든 것이 채워진다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이러한 우리 그림의 특징은 붓과 먹, 그리고 종이가 갖고 있는 그림 도구의 특수성, 그것에 의해 그림이 서양과 다르게 표현되는 것입니다. 우리 그림은 종이 위에 먹으로 사물의 모습들을 거의 완성시키는 것, 우리 그림의 특징입니다. 한지, 우리의 종이는 붓과 먹이 가장 잘 표현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아주 좋은 그림 도구의 하나입니다.
예로부터 우리 그림을 그리기 위해 훈련하는 방법, 그것은 종이 위에 먹으러 붓으로 선을 긋고 그 선을 이해하도록 하는 아주 지루한 훈련 과정으로 시작됩니다. 이유는 바로 붓이 갖고 있는 그 특징을 종이 위에 남기는 방법을 터득하는 것입니다. 일명 먹그림이라는 우리의 그림. 먹그림을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 붓과 먹 그리고 종이의 모든 특징들을 이해하여야 합니다. 우리의 그림 도구 지, 필, 무 그 하나하나를 세세히 이해하고 그림 그리기의 가장 기본적인 방법, 우리의 옛 선배들은 회화육법이란 말로 좋은 그림 그리기를 위해 여러 가지 방법들을 제시하였습니다. 그림을 그리는 첫 시작, 우리의 붓놀림에서 그 붓놀림 자체에 기운과 생동감이 넘쳐야 좋은 그림입니다. 회화육법의 하나하나를 이해하고 그것을 그림 훈련의 기본으로 삼아 여러분도 얼마든지 좋은 그림을 그릴 수 있는 훌륭한 화가가 될 수 있습니다. 저와 함께는 A4 갤러리 채널 언제나 관심 있게 지켜보시기 바랍니다.